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제가 오늘은 경기도 화성에 오는 날이에요. 그런데 지난번부터 저희 밴드방에서 여러 번 저한테 아유, 한 번만 얼굴 좀 봤으면 소원이라고 하셔서 제가 구독자님 댁에 최초로 방문을 했습니다. 어머, 나 유튜브 하니까 여기 구독자님 댁에도 놀러 오고 참 좋다. 그런데 이게 야외잖아요, 야외. 네,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나는 참 이 방부목이 방부목이 이렇게 이런데 다 쓸 수가 있네. 그리고 제가 소 음매하고 강아지 소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소 목장을 하시는 구독자님이신데 어쩌다가 우연한 기회에 다남다육 채널을 보시고 한 개씩 드려서 지금은 얼마큼 됐어요? 아유, 세상에. 잠시만요. 이렇게 들어갈게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 끝이 보여요? 그리고 제가 그 차광막은 아는데 이게 약 50% 차광막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유, 세상에. 아이들은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꿈에 그리든 어디요? 노지에서 사는 애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말할 것도 없지. 말할 것도 없지. 자. 아유,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하나씩 가요? 그럼 나 집에 못 가. 어머, 세상에. 그래, 이렇게 봐요. 내가 그랬잖아요. 창은 어디다 심어요? 이렇게 깊이가 있는 데다 심어야 밭인 줄 알고. 장소는 협소하나 협소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육이한테는 가장 좋은 게 깊은 화분이다, 그거죠. 아유, 세상에. 너무. 그리고 여기서 놀랄 게 아니에요. 자, 다 셋이었죠? 라울은 하나 다 우리 얼굴마담처럼 되어 있고, 그리고, 어머, 세상에, 맨 다남다육 채널만 보시나봐. 다 낯익은 아이들과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들 매대를 가거나 이렇게 구독자님은 보면, 우리 밴드방도 보면, 다 낯익은 애들. 왜요? 제가 소개한 아이들만 쏙쏙 골라서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어머, 화분도 이렇게. 어머, 세상에. 화분도 우리 집 같으네. 그쵸? 내가 소개한 화분이 다 있을게.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나만 더 여기로 들어가서 보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야외이어도 우리가 다육 생활을 하는 데는 뭐가 있어요? 습도계가 이렇게 있는 게 기본이잖아요. 온도계, 습도계. 그리고 제가 의자를 잠시 한 번만 올라가서 볼게요. 어머, 세상에. 나 이런 원종해 보니 고봐요. 이 밭. 아유, 세상에. 밭. 그리고 이렇게 밭이죠? 그리고 여기는 다 금땡이? 어머, 세상에. 제이드스타 금도 사셨네. 몰개 임금? 어머, 어쩜 좋아. 세상에. 나도 없어, 그런 거. 어유, 여기.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위치해 있는 구독자님 댁에 방문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보면 여기도 차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림도 되고 차광도 되는 곳에 우리게 소중한 다육이를 맞습니다. 하월시아 잠시만 하나만 더 내려가서 볼게요. 이봐요, 하월시아도 이제는 눈에 뜨면은 하나씩 드리게 된답니다. 자, 그리고 여기요, 그 목장이에요. 목장. 이봐, 미니밭. 어머, 세상에, 이것도 샀네. 이거 뭐예요? 지방씨도 샀네. 아우, 세상에. 지방씨도 있어요? 오, 세상에. 자, 어휴, 세상에. 예. 이렇게,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받고, 여기 세 번째예요. 어머, 세상에. 종잣돈으로 종자도 사셨죠? 원종방울 목랑금, 그거 봐요. 그리고 여기는 다 금밭이에요. 어머, 세상에. 그냥 목랑금도 있고, 호피 목랑금도 있고, 원종 목랑금도 있고, 네네네네. 어머, 세상에. 대단하죠? 자, 여기는 살짝 보면, 그 방부목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위에로 보면, 이렇게. 저희 구독자님이 연락을 주셔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는 차광막이죠? 차광막이고 제가 볼 때 이건 비가림, 예, 비가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야외에서 그리고 겨울에는 어떻게 하실까? 밖에서 보여요? 여기는 야외예요, 야외. 야외에다 이렇게
잠시만요. 이쁜 아가들이요? 어휴, 세상에. 다 있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다육생활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셔도 우리가 볼 때는 얼마 안 된 분 치고는 정말로 정성 가득하게 아이들을 이렇게 다 잘 화분갈이도 다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이쪽은 이제 금밭이 이렇게 종자 다 있어요? 뭐 세상에 없으면 사야 돼. 몇 년, 3년만, 겨울 두 번만 놔보세요. 그러면 이제 종자 돈으로 돌아서 돌아올 겁니다. 우리는 돈 쓰기가 바빠요. 언젠가는 돈으로 돌아올 때는 겨울 두 번만 놔야 돈으로 돌아올 때가 옵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보기엔 끝이 없어요. 팔이요? 왜냐하면 여기는 동거동락해요. 왜? 그 여기 한 번만 더 볼게요. 그 이렇게 예, 맞아요. 소, 그, 우유. 그, 목장이라고 하죠? 목장,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제 이, 여기는 거의 이제, 예, 지금 차광막이 다 쓰여 있어서, 차광막 한번 들어가 봐요. 아유, 세상에, 진짜.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애기들이 중요하지, 뭐. 그치, 구독자님들? 아유, 우리는 뭐 차광막 사이를 보든, 이렇게 정성 가득하게 아까 봤던 라울이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조금만 더 잠시 이동할게요. 이 아래는 뿌리 없는 애기들 엄청 구매해서, 어떻게 해요? 밭이잖아요. 미니밭. 미니밭. 이렇게, 미니밭. 아이스박스 우리 배송 오는 거 그럼 버릴 게 어딨어. 여기서 뿌리 내면 이제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릴게요. 뿌리 없는 아이들을 심을 때는 가급적이면 상토 성분이 좀 많아야 우리가 보통 쓰는 쑥쑥이에 상토 성분이 조금만 더 들어가야 뿌리를 잘 빨리 내려요. 응, 부드러우니까. 응, 이제 그게 아무리 매니아방을 봐도 팁은 알고 가야지. 그냥 재미없이 쑥 보고 쑥 가고 그러면 재미없어요. 자, 팁 드렸어요. 내가 움직이면 강아지가 짖어서 안, 자, 그 다음에 요거 한 번만 더 보고. 아우, 세상에, 이런 애들 이렇게 키우는 애기들이에요. 그늘이 지는 거는 차광막 덕분이랍니다. 자, 로미오도 있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아유, 골든. 예, 대단하죠? 자, 그만 봐야지. 자, 그냥 우리 매니아님 가정에 방문했습니다. 구독자님들도 제가 가는 요일이 다 있잖아요. 수요일은 남양주 가고 화요일은 여기 용인 화성 오고, 예, 맞아요, 금요일은 광주 갑니다. 아유, 밴드방에서 연락 주시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위치한.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세상에, 다남다육 채널을 어떻게 알고 연락했어요? 내가 아파가지고 누워있을 때. 네. 그냥 동영상 보다가. 네. 이걸 발견해서. 네. 그걸 계속 구독했어요. 아유. 이게 다 다남님 영상 보고 산 거예요. 아유, 세상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많이 좋아지고 몸도 건강해졌어요. 아유, 세상에. 보기만 해도 어떡해요? 즐거워요. 행복하고 즐겁고. 네, 네. 구독자님 들으셨죠? 한두 분이 아니세요. 제 영상 보고 힐링 되시고 구경만 하시다가 덜어는 용돈을 조금 더 내고. 아이, 그럼 돈 주고 건강을 사는데 약도 먹는데 약 끊으셨다고 안 하셨어요? 저요? 응. 약 끊었죠. 그렇지, 당연하지. 그럼, 그러니까 그 돈만 가져도 충분한 행복한 즐거운 다육생활을 합니다. 자, 여기는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위치한 구독자님 댁에 방문해서 영상을 담았습니다. 또 다른 또 제2의 구독자님, 예, 원하면 제가 가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